어떤 이름인데? 프로핏부터 토크까지 해야 돼요. 프로핏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IDX부터 쭉 위에 첫 줄을 했었고. 머리 스타일이 멋지고 네 콜사인은 프로핏이다. 템페스트는 적과 그 주변의 적들까지 감전시킬 수 있다. 헤헤헤. 주적질은 굴러다니는 충격탄이다. 근처에 있는 적을 찾아 접촉 즉시 마비시키지. 한 발로 다수를 처치한다. 아주 경제적이지. 잘생긴 방해꾼 프로피시건. 신나게 놀아볼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서 네 능력을 시험해보지. 알겠습니다. 마침 적이 인사하러 왔군. 어디요? 지렛 놀이를 시작하자고. 그치. 오호. 좋아. 쓰레기들이 저 아래 있군. 위치 파악해. 주적 지뢰를 배치하고 놈들이 지리는 꼴을 지켜봐. 지리는 꼴. 난리 났군. 이제 저 자식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싹 쓸어버려. 좋아. 솜씨가 나쁘지 않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상황을 바꿔보자. 적의 손에 주적 지뢰가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나요? 지켜봐. 알겠습니다. 내 눈에 추적 지뢰가 붙었을 때 침착하고 민첩하게 움직여 망설이면 홍구이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으쌰!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떼지 마 병사. 아직 안 끝났어. 나 병... 공격이 들어오는 걸 저 망할 놈을 처치해. 병신을 하는 줄 알았잖아요. 처치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건 추적 지뢰를 이해했다는 뜻이겠군. 좋다. 이번에는 널 첫잔 속에 넣어주겠다. 망할 네 템페스트도 함께. 좋아. 이제 돌팔매질은 끝이야. 이 빌어먹을 총은 전기를 발사한다. 네, 베비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처리해. 되십시오. 빵이야. 잠깐 과학 상식 하나 알려주지. 저놈이 물속이었다면 이미 죽었을 거야. 그 밖의 상황에서는 두 번 써야 한다. 첫 번째로는 기절시키고 두 번째로는 사살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쏴. 놈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조심해. 저 놈이 있는 곳에 더 많이 있을 거야. 병장이 통구이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오늘의 특별 메뉴는 템페스트 연쇄 처치. 아, 길냥이님 지인 소개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마약 같은 매력이 있으시네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디디디디디디. 그 지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지인분을 만나셨네요. 허허, 놈들이 뭉쳐 있을 때가 가장 좋지. 고마운 녀석. 중앙에 있는 멍청이를 쏴. 놈을 쏴. 다 통구이가 될 거다. 아침에 멍청이들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 연쇄적으로 말 그대로 승리의 냄새라고나 할까? 아, 예, 시키. 예, 알아요, 시키. 좋아. 악당들이 어디 구석에 박혀 있단 말이지. 누구도 장미를 시키. 모욕하게 둘 순 없어. 그 누구도 시키. 저 진파될 놈들한테 추적 지뢰를 보내. 그다음 템페스트로 뭉개버려. 알겠습니다. 무지개. 무지개 접가에. 악당들이 숨어 있어. 뭐라는 거야? 저 자식들 좀 봐. 더 마시고 망할. 어이, 너도 알아서 죽긴 하겠구만. 놈들이 좋은 걸 찾을지도 모르니 내버려둘 순 없겠. 아, 좋아. 풍미가 끝내주는 거.
좋습니다. 술 전쟁은 우리의 승리다. 그래도 남은 종자들을 짓밟기 전까진 진정한 승리를 알 수 없어. 추적 지뢰를 보내. 보냈습니다. 무지개 저편 어딘가에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장들이 숨어 있어. 그거 오그라듭니다. 추적 지뢰를 보내야지. 그리고 다 죽는 거야. 어디 있어? 또 있네. 한 명. 여기 있다. 처리했습니다. 저 잘했죠? 바보 같은 놈이 지원군을 불렀나 보고. 헬기가 접근 중이다. 성대하게 환영해 드려야겠군. 연속 득점 보너스라고 들어봤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처음 듣는다고요? 처음 듣는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그럼 연속 득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만약 죽기라도 안 상자에 넣어 한숨 깊게 해준 다음에 풀어줄 거야. 해보자마. 아아 뭐야 저거. 저 너무 무서워. 헬기 아니야. 오지마 헬기 오지마. 가라. 저 뭐하냐. 가라 가라 전기문!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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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이게? 3을 눌러서 타트를 투척하면 아 됐다. 아 타트가 간다. 포잉. 이게 뭐냐 너 여기서 멍충이야. 요.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매의 눈인데 인간이 아니군. 그랬었지. 그는 정말 최고야. 난 그를 누구보다 최고로 만들 수 있어. 더빙 내가 하고 싶다.
공포 이런 거 별로였는데 한쟁망에서 강제로 카카오 TV 가입당해서 추천만 누르고 가려고 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이 시간까지 시청 중이었어요. 어 진짜요? 어 그럼 누구예요 진짜? 강제로 카카오 TV 가입까지 시켜가지고 보기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셔? 너무 멋진데? 적을 처치하는 거다. 그것도 많이. 그 제 유튜브 채널에 움직여. 목표 점수를 달성해야 한다. 이제 겁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유튜브 또 보시고 또 예 그 무편집 한번 보시고 약반 토크 또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고 이러면 또 블랙옵스 작전 지역 통제하라.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이 왜 갑자기야? 적 처치 완료. 야야야. 저기 있다. 으이! 아니야 아니야. 아. 그지 카카오에 계신 분 중에 한 분 계실 것 같긴 한데. 가라! 피카츄! 너만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먼저 쐈잖아. 아 네루님이시라고요? 아 진짜? 네루님이셔요? 으이 갑자기야. 갑자기야. 오오오 겁나게 놀랬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이 자식아! 제거 완료! 바보야. 처치 확인. 추적지를 사용. 처치 완료. 우인적 타기 대기 중. 무인정 찰기 감시 작전을 개시하라. 뒤 겁나게 많네.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아니 아니 아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격발 장치 장전 중. 헬스톰 간다. 오 어디로 갈까? 여기다 이놈아. 아아 아 진짜. 아 진짜 매실에서 빵 터져서 잠이 확 깨서 못 자고 있어요.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와 나빴다.
파이어 브레이크 처치. 오, 이거 좋다. 추적 지뢰가 준비됐다. 오, 이거 좋다. 이거 어디 올라가갖고 이거 저격하면 딱 좋은데. 추적지뢰 가자! 추적지뢰 사유. 이거 저는 그냥 PC에서 다운받았습니다. 그 저기로 배틀넷에서. 처치 확인. 이거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냐? 왜 못 가져가지? 파이어 브레이크 처치. 적 무인 정찰 교란기 감지. 노마드 처치 완료. 적 나이스. 처치 완료. 넘나 신나는 것. 아니야, 아니야.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아, 미오다리맘님이세요? 아, 미오맘님 많이 이상하고 무서우신 분이래. 혼자 폰 들고 킬킬 대신답니다. 아, 미오님. 크, 역시 미오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서운 거 차가. 근데 무서운 건 둘째치고 지금 이거 게임하는 영상도 재밌다는 건가요? 치에 있다 이놈아. 그래 이 총 나 이 총이 좋더라. 추적지뢰 발동화. 어딘데 어딘디? 어디 어디? 왜 못 찾니? 그렇지. 노마드 처치 완료. 잘했어. 잘했어 피카츄. 아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그 정도예요? 템페스트 발포 준비 완료. 파이어 브레이크 처치. 무인 정찰기. 야야야야. 야야 지금. 무인 정찰기 대치 완료. 아니야. 아야. 아 진짜 너무. 무인 정찰기 중간 시간 확인. 처치 완료. 아 똥기. 처치 완료. 오케이 진짜. 저는 저격총 잘 못해요. 그렇다고 돌격 완료. 돌격을 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오 이거 뭐야? 유탄이야? 바주카 포야? 이거 잘못 쏘다가 나도 죽잖아. 오야야야 이거 아니지. 추적지뢰 투입 가능. 아 나 이거 쏘는데. 추적지뢰 배치 중. 신기술 혐오자 제거 완료. 곧장. 적 제거 완료. 곧장. 아니 아니. 나이스. 문견 처리. 오.
제거 완료. 엔젤 10. 저기. 제거 완료. 다 와라 이 녀석들아. 엔지니어가 어템을 배치한다. 응? 아. 나이스. 승리. 지난주에 섬님 생방보면서 디코하는데요, 제가 길던 중에 섬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소개 좀 시켜주라고 해서 소개해줬는데 목소리가 꿀이라고 듣고 있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파이어브레이크 처치. 그건 벌써 2년 전 일이야. 왜 그래?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들어봐. 내 말 잘 들어. 뭐야 이게 이 끝이야? 들어봐 리슨. 지금부터 제시카가 랩을 한다. 홍홍홍. 참나. 다음 리콘 가겠습니다. 재밌다.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지. 리콘, 너의 콜사인이다. 센서 다트는 적군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어디에 배치되었든 말이야. 비전 펄스는 적의 위치를 감지, 아군에게 알려준다. 측면 급습시 사용해보면 깜짝 놀랄 거다. 네 임무는 수색이다. 아침에 감 따는 거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주무시면 어떡해요. 여성 전용 한증막에서 선님 얼굴은 몰라도 목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꽤 되실 겁니다. 그 어떤 무서운 아줌마 때문에. 자, 머리에 있는 그 멋진 고글은 비전 펄스라는 거야. 한번 사용해보자고. 비전 펄스 고글은 팀과 함께 적을 추적하라고 준 거다. 뭐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저거 잘 써먹을 수 있겠어. 속임수를 거는 거. 일단 주셨으니까 써봅니다. 구해서 놈들을 처리해. 아 이렇게 보인다. 오! 특선 측면 스테이크. 하루이 집에 온 걸 환영해. 센서 다트를 배치하고 지도를 확인하면 붐! 붐! 나쁜 놈들을 발견하게 될 거다. 정보는 팀 전체가 공유한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실행해. 마법 뿌리든 말이야. 교회에 하나 날려. 입구에 곧장 날리라고. 교회요? 오감을 총동원해서 실력을 발휘해. 그리고 다트를 목표에 맞춰. 맞췄습니다. 끝내주게 쐈군. 이제 미니맵을 확인해. 꼴통이랑 다른 골칫거리들이 교회에 처박혀있다. 그러네요. 그래 적은 저 안에 있어. 녀석들을 처치해. 조심해서 접근하고. 뭐죽였네. 하나 알려주자면 적은 멍청하지 않다. 내 센서 다트를 발견하면 파괴할 거야. 그러니 잘 보이지 않는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잘 숨겨 창의력을 발휘해. 오늘 처음 왔는데 전혀 낯설지가 않네요. 아유. 거기에 다트를 쏴. 그게 완벽한 명중이야. 확인해봐. 그게 제 방송에 뒤편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제가 원하는 거절이들이야. 일단 내버려둬. 처음 오신 분도 같이 즐기실 수 있게. 저놈들한테 쏟아부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 있는데 나만 안 보여? 대부분은 건방지거나 게을러서 고지대를 살피지 않으니 나만 안 보였어. 위로 이동하지. 이런 바퀴벌레 팀이 다트를 이용해서 널 사냥하려나 보군. 바로 지금. 다트 어디 있는디? 다트를 찾아서 확 뽑아버려. 잊지 마라. 건방지게 굴거나 빈둥대면 살찐 시체가 될 줄 알아. 다트 어딨니? 여기 있다. 우와, 놈들이 앞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듣게 됐어. 여기 나오는 무기는 실제로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얘네가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미래지향적이진 않아요.
주변의 센서를 지금 배치하고 나와 있는 무기들이 지점보다 적을 모루로 내리쳐 세게. 이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미니맵을 확인해. 위협이 제거됐지. 네. 음료수나 마시면서 부하들이 다른 출구를 보강하는 걸 구경하기나 하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다트 선수군. 하지만 재능은 가능성일 뿐이야. 그래도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제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해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삘 받으셨다니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감사하기도 하고.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하, 내 부하들이 이런 건 아니야. 그랬으면 다들 곤죽이 됐겠지. 누군지는 몰라도 제대로 놀았고. 그러니까 이 콜옵 요번에 나온 거는 지금 이렇게 병과별로 하나씩 튜토리얼하고 점령전하고 하는 게 다예요. 그게 미션의 전부예요 거의. 왜? 방금 무슨 소리지? 뭔지는 몰라도 악취나는 놈은 아니면 좋겠어. 와, 소음의 악취까지 대단한 놈이네. 다트를 발사해서 미니맵으로 찾아봐. 근처에 있을 거다. 정신줄들 챙겨. 앞에 있는데요? 우리 쪽으로 바로 접근해요. 대파기네. 참 멋들어진 면상 꼴 좀. 어? 튜브 잡는 걸 뭐가 왔어요? 그래. 라이트 파더인가 뭔가 하는 게 한춤 주고 싶나 봐. 한번 들어봐. 어, 이거 뭐야? 똥집이다. 똥집.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저 뭐야? 저런 공동체를 걷어 잡으려.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해 주면. 진짜 이 게임의 컨셉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한 명 잃었을 뿐이야. 다시 점호야. 눈을 똑바로 보게. 이건 에러 수준. 얘들 알게. 너무 못 생겼어. 처치했습니다. 좀비. 아, 이게 좀비 모드도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체험하는 건가 보네.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점수래. 아니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춤 좀 빨리 출 수 없어? 너무 많이 오잖아요. 뭐 폭탄이라도 주시든가. 양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헬기. 헬기를 지원한다. 헬기 지원을 요청한다. 탭댄스의 SF를 첨가해 보자고. 래퍼대.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총이야? 이거 뭐야? 뿌용 뿌용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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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즐긴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훌륭해. 다 된 건가요? 와. 쓸데없는 헛고생하지만 지갑과 센서 장비는 목적이 없으면 무용지. 뿌잉 뿌잉 목적이 중심이고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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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그럼 아오키가하라의 문이 열릴 테니까 그럼 남은 61년산 와인 마저 마시길. 이상. 진짜.
심쿵. VIP 이동 중. 심쿵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게임하시는 섬님 모습. 지렸잖아. 오고. 디프리 방송이라도 볼 수 있어서 IQ EQ 해모큐. 땡큐. 고맙습니다. IQ EQ 해모큐. 땡큐. 고맙습니다. 신명은 어린애야. 위치 확인하고 모든 표적을 제거해. 말도 안 돼. 아, 귀에 익은 목소리라 이미 많이 들어서. 목표 처리. 아이를 찾아. 이제 적인가 보다. 빨리 쏴. 저격인가 보다. 저격. 그냥 내쳐라. VIP를 보호해. 아닌가. 아, 우리 점령전 해야 되지 또. 있어. 처리 완료. 잘했어 병사. 뭐야, 애를 쏜 거야? 이게 잘한 일이라고. 조준경 확인해. 이건 테스트였다. 잘 통과했고. 뭐야. 바로 무장 해제.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아이, 놀래라. 안녕. 이건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이거 아니야. 진짜. 정해진 지역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거다. 공격팀이 모든 지역을 장악하면 라운드에서 승리한다. 지역을 장악하려면 해당 지역의 모든 진행도를 채워야 해. 방어팀은 공격팀을 저지해야 하지. 놈들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게 막아라. 야, 시간 너무 순식간에 가는 거 아닙니까요? 벌써 4시 21분이야.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 양쪽 팀 모두 목숨에 제한이 있으니 라운드가 끝나면 역할이 바뀌고. 어, 이거 병과별 튜토리얼 다 끝나면 나중에 또 좀비 모드 한번 또 튜토리얼이랑 한번 하는 거 해볼게요. 이거 은근히 스토리 모드는 없는데 즐길 수 있는 모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모든 지역을 점령하라. 삐삐삐 삐로 가자. 삐로 가자 얘들아. 야, 왜 나만 있어? 어? 적과 교전 중이다. 목표는 알파. 야, 너네 A가 있냐? 알파에 있냐? 야, B 좀 누가 좀 지원 바란다. B 지원 바란다. 나 무셔우다. 용병들이 목표 브라보에서 교전. 그래시 처치. 적과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용병들이 모든 지역에서 교전 중. 적과 교전 중. 나 무셔우다. 목표는 모든 지역 라보를 확보 중이다. 센서 다트 발사. 적과 교전 중이다. 목표는 알파. 라보 확보. 다콤 무인 정찰기 배치받아. 무인 정찰기 다음 시작장. 정부가 승패를 좌우하지. 센서 다트 신호가 끊겼다. 무인 정찰기 알파에서 교전 중이다. 알파 가자. 알파. 알파 지원 간다. 알파. 알파 너무 거시기하다. 알파에서 교전 중이다. 제거했다. 제거했다. 어. 적과 교전 중. 목표는 알파.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이, 나 죽었다. 총알이 없다. 적을 제압했다. 아, 나 총알 없어. 센서 다트 발사 준비 완료. 상공에 적 무인 정찰기. 얘들아 총알 좀. 적과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센서 다트 간다.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야, 니 총알 없냐? 얘들아 총알이 없다. 설치했냐? 에라이.
놈들 목숨이 어렵지 않았다. 뭘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겠지. 왜? 기회도 없다. 남은 부활할 수가 없대. 나이스. 안 돼. 얘들아, 이겨야 돼. 얘들아. 적과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얘들아, 너네 이겨야 돼. 마지막 나군이다. 임무를 완수하라. 적과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야. 야! 멍충아. 아이 파보야. 한대 한대 뿅 한대 뿅. 아니 잘했어. 목표는 알파. 또 있어. 하나 더 있어. 왼쪽. 왼쪽. 으야야야. 이 멍충아. 졌잖아. 와, 이거 가능성이 있다. 부활 제한이 있구나. 장간지 레이콘. 아, 이런 거 보이시지 마. 야, 쟤 우리 있다. 쟤 우리 편 아니냐 방금? 그게 우리 편이잖아. 아니냐? 진영 전환 중. 아군 지역을 적에게 빼앗기지 마라. 자, 가자. AA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구만 보니까. 아유 어지러. AA가 우선이야. 봐. 미호님 지각이네요. 깜짝이야. 브라보 1년 중. 브라보 방어 중이다. 아, 너무 잘해 얘들. 컴퓨터. 컴퓨터 왜 이렇게 잘해? 센서 준비 완료. 교전 중. 목표는 브라보. 상공에 적 무인 정찰기. 삐가자 삐. 브라보를 잃었다. 적 번개 공습 조준 시스템 활성화. 적 번개 공습 빈방. 알파 1년 중. 적 트레저가 공격을 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요? 저 아프리카 안 해요. 이거 뭐야? 유자 철선 설치. 와. 야, 이거 남은 목숨이 별로 없다. 신중하게 행동해라. 모든 적을 빼앗겼다. 용병들이 점령했다. 임무 실패. 예슬은님 들어가세요. 와, 두 번이나 연속 줬어 컴퓨터한테. 적 지역을 모두 점령하라. 신중하게 해야겠는데? 삐. 나는 삐가 좋더라. 어떻게 가? 삐 어떻게 가요? 에이 몰랑. 일로 가자. 어이 막혔어. 삐 여기 있다. 오케이. 브라보 확보 중. 센서 사용. 오케이. A 가자. E. 센서 단체 신호가 끊겼다. 나이스. 노란색은 카카오입니다. 아프리카 아니고. 여기는 리콘. 적과 무인 교전 정찰기 중이다. 지원 승인받. 알파. 무인 정찰기 배치 완료. 알파에서 교전 중이다. 무인 정찰기 위협 제거 완료. 적과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이전 펄스 사용 가능. 헬스톰 가자. 가자. 헬스톰 가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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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 돼. 센서 다트가 준비됐다. 센서 다트 적과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얘들아, 나 총알이 없거든요. 니네가 잘 해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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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이제 적에게 남은 목숨은 없다. 나이스. 공격 헬기 준비 완료.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저놈들아. 상공에 적 부인 정찰기. 적 공원은 상공에 있다. 지상 공격 시작. 아이고. 미운님 감사합니다. 깜빡 잠든 게 눈뜨니 이 시간 눈 없나 슬프다.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 알파 확보 중. 너네 내 덕분인 줄 알아. 너네 내가 지금 권총으로 내가 이제 권총도 없어. 알파에서 교전 중이다. 지금이니. 이기자, 이번에 이기자. 미우 다리맘님 백국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우 다리맘님이 백국에를 선물해 주셔서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장관지 리콘. 야, 이번 나의 활약이 너무 빛났다. 내가 권총으로 끝까지. 모든 지역 방어하라. 야, 우리 A 발사 준비 완료. 일단 A. 센서 다트 발사. 택 5 준비 완료. 일단 A. 온다. 용병이 브라보 확보 중. 센서 다트 신호가 끊겼다. 목표 처리 완료. 오, 보급품 생유. 야, 이런 거 진작에 줬어야지. 파이어 브레이크 처치. 헬스톰 지원 가능. 전투 중. 목표를 처리했다. 헬스톰 간다. 하나 처치. 전투 중이다. 목표는 브라보. 알파 방어 중이다. 브라보 가자. 브라보 멘티스가 접근 중이다. 브라보 어떻게 가? 시간이 없다. 전력을 다해 싸워. 오, 여기 좋은데? 교전 중이다. 목표는 알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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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방어 중이다. 나이스. 모든 지역 교전 중이다. 농장 밀어붙이 준비 완료. 위치 확보. 사이클론 3와 공격한다. 브라보 방어 중이다. RCXD 배치 중. 이기겠다. 쉽게 이겼어요. 놈들 목숨이 바닥나고 있다. 제가. 효율적으로 원칙을 지키며. 좋아. 역전승 가자. 아니, 컴퓨터랑 하는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지? 똥이. 아, 내가 너무 배나 골반을 겨냥하는 것 같아. 모든 지역을 점령하라. 왜 깜짝이야. 헤드샷을 겨냥해야 되는데, 그죠? B 먼저 가자.
신호를 확보 중. 센서 다트 간다. 콜 오브 듀티. 적과 교전 중이다. 어, 블랙 옵스 4입니다. 오기만 와, 오기만 와. 정부가 승패를 좌우하지. 고맙다 리콘. 알파에서 교전 중이다. 이제 알파. 추적질에 준비끝. 내가 싫어하면 노인 정착이 임무 지역 설정 완료. 엔젤 적과 교전 중이다. 목표는 알파. 나이스. 알파 확보 중. 적의 무인 정찰 교란. 나이스. 헬스톱 배치 대기 중. 오지 마. 적과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여기는 리콘 헬스톤 발사 요청.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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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다샤. 헬스톤 둘 처치. 적과 교전 중이다. 목표는 알파. 아, 개. 와, 개 너무 싫어. 한 방에 죽어요, 개.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센서 다트가 준비됐다. 이거 뭐지? 이 상자 먹으면 뭐가 좋아? 어? 센트리 온라인. 오, 이거 뭐야? 야, 이런 게 있었어? 센서 사용. 야! 아! 이런 게 있었다니. 이거 어떻게 회수 못하나? 이거 너무 쓸데없는 데서 진짜 지금. 아, 나 진짜. 아, 진짜. 방선지가 준비 완료. 저기 아군 센서 다트를 파괴했다. 아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력을 다하라. 적 드론 편대 접근 중. 알파에서 교전 중. 위협 제거. 아우, 진짜 멋있었는데. 거기서 죽지만 않았으면 진짜 완벽했던 건데. 벌스를 사용한다. 아, 여기로 가면 안 되겠어. 뒤로 가야 돼. 드론 편대가 있었구나 뒤에. 안 돼. 8대 7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박스 창 간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버려졌네요. 뒤에 다 몰려 있는 거 봐, 얘들. 이제 안에. 끝이다. 남은 목숨은 없다. 아니야. 적과 교전 중. 목표는 알파. 집중 세력탄이 준비됐다. 센서 다트 발사 준비 완료. 놈들에게 남은 목숨이 없다. 잘 가라. 알파를 확보 중이다. 아니야. 적과 교전 중이다. 목표는 알파. 한 놈 남았다. 한 놈 남았대. 한 놈 남았대. 숨을 나이스. 작전 지역 전투 종료. 정부군 승리. 아, 역전했습니다. 그래, 이거 명장면이었지. 여기서 두 명 가고 쟤까지 딱 죽였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죽였어. 아. 루시, 안 돼. 데려가지 마, 제발. 아프게 하지 마, 루시. 그래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멀미 안 나나 봐요. 이런 거 보면 멀미 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벌써 4시 40분이야. 그만할까요?
엄청나요? 근데 그냥 보는 걸 참고? 와... 이 3개 남았는데 이거 다음에 할까요? 벌써 4시 40분입니다 이제 우리 조금이라도 눈을 감아야 되지 않겠어? 괜찮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루인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석구님들이 괜찮으시면 루인까지는 하겠습니다. 다 하는 건 너무 무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럼 루인까지만 갈까요? 루인 그렇지 루인은 우리에게 또 많은 의미가 있죠 대바대에도 루인을 파괴해야 되니까 시간 진짜 잘 가죠 스트레스 없고 조금 죽었다고 해도 좋아 네 콜사인은 루인이다 그래, 너를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이거 예전 거 월드워인가? 그 2차 대전 나오는 거 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거보다 2차 대전 게임이 더 재밌는 거 같아 에이티콩 대피 공격성과 압도적인 힘이라 이거 겁나 재밌어지겠군 그게 모던 오페어였나? 이 바로 전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2차 대전 또 나왔던 거 옛날 거 말고. 우와. 좋아, 타고났군. 이제 그래프를 바닥에 꽂아봐. 우와. 넌 이제 그래플 거너가 된 거다. 신나지 않나? 우와, 신납니다. 우와, 너무 신난다. 그래플 거너 양반. 목표 탄압 맞추. 빨간 원이 보이나? 범위 밖이라는 그래플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봐요? 그 지점 빨간 원이 없나? 좋아. 그럼 점프 준비 완. 자, 그래플. 멀리서도 되는 줄 알았지. 2단계로 간다. 표시 지점으로 이동. 그런 2차 대전 거 스토리 모드 같은 게 재밌거든요. 잘 이용해봐. 점프하기에는 너무 멀군. 지금 딱 좋겠어. 아, 방법은 혼자서 알아내. 이야. 좋아. 그래플 거너. 잘했다. 인상적이군. 그래비티 슬램도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 맡겨주십시오 저기 머저리들이 한꺼번에 죽여달라고 모여있군 그래 방금 그거 괜찮았어 이거 뭐야? 멋지게 해냈군 루인 아 좋은 걸 하나 알려주겠다 그래비티로 장비도 처치할 수 있지 놈들에게 부활 신호기가 있군 여기다 두 개 있어 진작 찾아서 부숴버려 왜 이렇게 못 맞히냐, 멍충아. 저기 부활 신호기 보이나? 네 것 아니잖아. 서둘러, 루이. 망치지 말고. 잘 알아들었나? 아, 이걸 애들을 무시하고 그냥 가서 빨리 해야겠네. 무슨 신호? 그냥 호철만 보이는. 했잖아. 아 남은 적을 또 다 처치해야 되구나. 아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우후 이런 놈들. 그래플 걸 데가 없어. 걸 데가 없어요. 이거 뭐가 좋은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그래플 건으로 이동하면서 슬램을 쓰는 법을 알려주겠다. 아직 적응이 안 돼. 현대전 말고 2차 대전. 2차 대전이 꿀잼이지. 있는 녀석은 아주 건방지군. 방탄 방패 뒤에 숨었어. 그래플로 뛰어넘어서 슬램으로 처리해. 공중에서. 우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요? 공공으로 처치해. 아, 너무 늦은 것 같아. 아, 멋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활성화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게임 중에. 적을 따돌릴 수 있고, 적이 쌓고 있던 연속 득점 보너스를 방해할 수도 있지. 헬스톤 미사일이 접근. 그래, 월드에도. 맞아. 열받게 해봐. 뭐라고, 뭐라고. 이동해, 이동.
죽어버렸군. 기분이 별로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기분 정말 별로네요. 칭쿵. 이동해. 이동. 저 아저씨 오늘도 변함없이 시끄러워. 엉덩이 들고 움직여. 그러니까. 이동해. 이동.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방금 그건 헬스톰이었어. 꽤 괜찮은 미사일이지 않나. 이게 연속 득점 보너스지. 이거를 같이 써서 보너스는 적을 처치해서 얻는 점수. 이걸 하면서 이동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한 번에 목표 점수를 달성해. 아 마지막 하나. 시간을 잘 확인해. 시간이 중요해. 잘해봐.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라는. 어? 나다 닉스.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간다. 했는데? 니놈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 아, 어? 무는 무를 남긴다. 넌 혼자고 점수도 잃었군. 아, 내가 혼자 하면은 점수가 1 죽는 거야? 아무도 적이 없으면? 아, 너무 어지러워 이거. 어, 땀 흘리고 커피나 마시면서. 네가 턱 박살내는 모습을 감상해야겠군.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연속 득점 보너스의 달인이군. 제로, 제드, 나다 닉스.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간다. 너무 어렵다 이거. 와, 입 다물고 커피나 마시면서 네가 턱 박살내는 모습을 감상해야겠군. 너무 어렵다.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어지럽고. 이제 알아고 우리 해냈어. 이제 너만의 헬스톰도 있으니 놈들에게 미사일 맞춤 보여줘. 헬스톰 지원 가능. 와, 발사 잘했어. 목표 지점에 명중시켜. 유 갑니다. 뽀잉. 난 간다. 이제 알아서 해. 예? 이봐 봐라. 가서 점심이나 먹자고. 알아서 하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알아서 하라니. 와, 발사 잘했어. 목표 지점에 명중시켜. 아하. 무장이 아주 잘 어울리는 거야. 그나저나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난 사실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넌 나를 많이 닮았거든. 어, 정신없네 너. 내 말 잘 들어. 훈련한 대로만 하고 못하겠다 나는 이거. 무기를 믿어. 나는 그냥 돌려. 지금까지 네가 배운 걸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라. 좋아.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친구. 이상. 아까까지는 저는 멀미 안 났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멀미 나기 시작했어 지금. 오늘부로 바뀌겠지만. 경계! 3시 방향 2층이다. 군대원, 저는 헬기 추정 킷 반복한다. 부인을 보십시오. 우린 명령을 받았다, 왈시. 이 지옥을 뚫고 나가서 명령을 완수한다. 무협품 칼싸움도 재밌죠. 어, 무협품 칼싸움. 없습니다. 까불지 마, 신병. 영창 가고 싶나? 상관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멋지게 쏘고 싶다. 지원 고맙다, 병사. 고맙게. 잘 던졌어, 페인. 수류탄 만큼 열받게 하는 것도 없지. 놈들이 우회하기 전에 움직이자. 멋있다. 주요 거점. 단순하다.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모든 적을 없애 팀 점수를 획득해라. 알겠나? 거점 안에서 생존하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좋은 위치를 찾고 네가 가진 무기를 최대한 활용해라. 잘 들어. 거점은 전투가 진행될수록 계속 변경된다. 환경이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 알겠습니다. 목표 점수를 먼저 달성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좋은 결과 뭡니까? 그냥 승리 아닙니까? 주요 거점이다. 목
목표를 점령하라. 거점 어디 있어? 저 있다. 주요 거점 식별 완료. 주요 거점 점령. 어?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 나쁜 놈들아. 주요 거점을 잃었다. 이 나쁜 놈들아. 이 못됐어. 적의 R6D 출현. 처리. 리콘 제거. 야, 내가 쐈잖아. 적 부인 정찰기 선회 중. 적 부인 정찰기요. 교전 중. 보급 준비. 야, 이거 뭐야? 야, 떨어져서 죽는 거 이거 에반데. 떨어져 죽는 건 에바지. 지금 뭐 하냐? 오유. 지금 뭐 하냐? 못 친 거 하네. 야, 거점이 바뀌었어, 얘들아. 나 여기 숨어 있을게. 무서워. 주요 거점을 목표로 교전 중. 에이. 너무 무섭다 이거. 주요 거점을 잃었다. 작전 지역에 적의 RCXD 출현. 바로 이거야. 주도권을 잃었다. 왜 주도권을 잃어? 주요 거점 점령. 우위를 확보했다. 불무병 바싹 구워드렸습니다. 리콘 처치. 아, 되게 잘한다. 컴퓨터 나빠. 주요 거점 점령. 어, 깜짝이야.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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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한 방에? 한 방에 이렇게? 대박. 뒤쳐지고 있다. 뒤쳐지면 안 되지. 통신망, 적 헬스톰 접근 중. 크래시 처리. 주요 거점 점령. 주요 거점을 목표로 교전 중. 어디? 주요 거점을 잃었다. 적 R6D 포착. 나이스. 뭐 던졌냐 너? 부인 정찰기 대기 중. 적 부인 정찰기 선회 중. 의무병 발사. 주요 거점 식별 완료. 정찰기 임무시간 50% 남음. 적이 아군 부인 정찰기를 파괴했다. 나이스! 적의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 어딨어 이 녀석들아! 아이 못 맞췄다. 이 녀석들아! 자, 좋은 하루 보내라. 리콘 제거 완료. 주요 거점 점령. 좋아. 주요 거점을 목표로 교전 중. R6D 이동 중. 세라프 처치. 무인 정찰기 지원. 주요 거점을 목표로 교전 중.
무인 정찰기 대치 완료. 적 처치. 무인 정찰기 주요 거점 식별 완료. 오, 깜짝이야. 저기 주요 거점을 점령해. 웨스턴 처치 완료. 거기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라. 새 처치 완료. 와, 지겨버렸구요. 야, 주요 거점을 잃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놈들아. 정확히 제거. 주요 거점 발견. 야, 우리 지고 있어. 멍충이들아. 야,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주요 거점을 목표로 교전 중. 처치. 주요 거점을 목표로 교전 중. 그래픽스 사용 가능. 무서워요.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총? 정확히 준비. 주요 거점 확보 완료. 됐어. 앞서가고 있다. 앞서가고 있다. 좋아. 주요 거점을 목표로 교전 중. 주요 거점을 잃었다. 뒤쳐지고 있다. 리콘 제거. 무인 정찰기. 적 무인 정찰기 선회 중. 센서가 목표를 감지하고. 좋아, 열심히 일해라. 시간이 없다. 미동차. 무인 정찰기 교전 체선 설치 완료. 세라프 처리. 오, 왜? 잘했는데. 현실감이 느껴져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 주요 거점을 점령했다. 약간 영화 같은 느낌도 살짝 나긴 하죠. 작전 지역에 적의 R6D 출현. 사수한 놈. 오, 깜짝이야. 주요 거점 점령. R6D 이동 중. 어, 왜 PB야? 임무 실패. 와. 생존자들을 지정된 탈출 지점으로 옮겨. PB야. 내가 너무 못했구나. 이야, 이거 멋있었다. 뭐 있으면 뭐하냐고 졌는데. 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 걔는. 격전 승리가. 세라프하고 토크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냥 스트레스 풀 때 한 번씩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모드가 많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병과별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그냥 스토리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할 때마다 동영상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보는 거 그게 다고요. 멀티플레이로 이제 우리 아까 하나씩 했던 거 뭐 개인전 아니면 주요 거점 점령하던가 뭐 팀 데스매치나 뭐 장악, 강탈 이런 식으로 캐릭터 하나씩 할 때마다 뒤에 하는 전투 있죠. 그런 식으로 멀티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블랙아웃 요게 이제 배그 같은 느낌 혼자서 해도 되고 2인이나 4인으로 해서 그냥 쭉 가다가 뭐 어디 아무데나 떨궈가지고 총 아무것도 없이 떨궈진 다음에 막 줍줍줍줍 해서 싸우는 거 배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있고 좀비 모드 여기 좀 특이하더라고요. 좀비 모드 이거 튜토리얼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나만 튜토리얼 어디 갔어? 이게 지금 튜토리얼인가 여기가? 어? 아 이거는 저긴데? 튜토리얼 있었는데? 없으면 다음에 하고요. 아 여기 있구나 튜토리얼. 여기 있었구나. 초급 튜토리얼 이거 좀비 모드 튜토리얼만 한번 보고 갑시다. 잡시다 진짜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건 아예 색다른 게임이에요. 가디언, 광전사, 템페스트, 전쟁군주, 로켓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게임 하나를 샀는데 다른 게임 하나를 더 준 느낌? 한번 이거 튜토리얼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계속 그만한다 하면서 뭐 하나 또 하고 막 하고 있어 계속 하나씩. 아니 의도적으로 안 보고 싶었으면 내가 그냥 껐지.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얼마나 오래 살아남냐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마동석. 좀비들이 계속 강해지면서 오래오래 살아남는 거. 중간중간 뭐 아이템 같은 거 먹고 하면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처치해야 할 좀비가 한 마리 보이는군요. 이건 좀비입니다. 처치하십시오. 도티님인 줄? 좋습니다. 처치했군요. 총알이 떨어진 상태에서 적과 교전하지 않으려면 재장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통로를 따라 내려가십시오. 이 잡동사니 밑으로 들어가려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전력 질주하면 일어서게 됩니다. 벽에 있는 무기는 획득한 점수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점수가 화폐인 셈입니다. 장착한 무기들을 무기 사용법을 배웠으니 이제 이 방에 있는 좀비들을 처치해 보십시오. 과장님 목소리만 듣다가 진짜. 조준 사격하면 명중률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요. 잘하셨습니다. 좀비를 처치할 때마다 점수를 얻게 됩니다. 헤드샷이나 근접 공격으로 처치하면 추가 점수를 얻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점수를 사용해 저 문을 여십시오. 계속 문을 열고 새로운 지역을 개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은 점수를 사용해 열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EBS 동물 다큐 보는 느낌입니다. 라운드가 계속될수록 더 강력한 그러니까 좀비를 상대하게 됩니다. 좀비 모드면 좀 더 멋있는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비를 모두 없애면 새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새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뭐 이런 느낌. 새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런 이 좀비가 방어물을 뚫은 것 같습니다. 놈을 처치해야 할 것 같군요.
이제 저 출입구를 복구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출입구를 막으면 놈들의 진행을 늦출 뿐 아니라 점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리님이 자, 오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리님이 좀 낭낭하고 맑고 곱죠. 친절하시고. 뼈로 만들어진 저 이상한 상자가 보이십니까? 보이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획득한 점수로 미스터리 박스를 구매하면 무작위로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좋은 거. 말 그대로 무작위입니다. 별론데? 안 갖고 싶은데? 잘하셨습니다. 제 말처럼 보기보다는 위험하지 않죠? 안 갖고 싶었는데? 제공된 장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안 갖고 가려고 했는데 네가 갖고 가라 했잖아. 기본 과정을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아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비 전사님. 아 잠깐만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게 되죠. 그때까지 저 포악한 좀비들을 많이 처치해 주십시오. 됐어요? 됐다. 특전에 관해 말해보겠습니다. 특전은 종류가 다양하며 플레이어에게 추가 능력을 부여합니다. 저기 멋진 조각상으로 가서 특전을 구매해 보십시오. 잊지 마세요. 좀비 모드 맵에는 4개의 재단이 있고 각 재단에서 특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재단에는 타임슬립이라는 특전이 있군요. 좋습니다. 이제 우측문으로 이동하십시오. 자,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좀비를 산성폭탄으로 처치해보십시오. 어서 저 산성폭탄을 사용하세요. 제대로 지저분해졌군요. 와우. 폭탄은 또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장비는 사용 후 잠시 기다리면 다시 생성됩니다. 와우. 일부 장비는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군경에 처했군요. 저 핵폭탄 파워업을 얻으십시오. 일어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을 걸 수 있습니다. 눈뽕. 이제 브루노를 부활시켜 보십시오. 포인. 잘하셨습니다. 아주 멀쩡해 보이는군요. 이제 앞장서. 좀비는 종류가 다양하며 각자 고유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숙성 좀비입니다. 네, 폭발할 수 있는 놈들이죠. 쓰러지면 특전 하나를 잃게 되고 출혈이 계속되면 다른 특전도 하나씩 잃게 됩니다. 살려 이놈아! 살려! 살리라고! 팀워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서로 의지하며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셨습니까? 이제 이 방패 부품을 집어보세요. 나머지 부품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작이 가능한 아이템들이 좀비 모드 맵 전역에 흩어집니다. 김치 숙성 좀비라고요? 수집한 아이템은 인벤토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가능 아이템들은 전용 작업대가 존재하니 맵을 둘러보며 찾아보세요. 찾았습니다. 이제 방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호. 방패를 들어보십시오. 방패로 전방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오호. 장비한 상태에서 권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 방패를 내리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꽤 멋지지 않나요? 잊지 마십시오. 방패는 파괴될 수도 있지만 작업대에서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좋아. 브루노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십시오. 전원 켰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 맵에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띌 겁니다. 뭐야 깜짝이야. 특수 무기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바랄라의 해머로 이 좀비들을 처치해 보십시오.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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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이놈아! 토르! 토르 이놈아! 토르 이놈아!
꽤 괜찮지 않습니까? 특수 무기는 좀비를 처치하면 충전돼요. 또한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무기입니다. 왕. 묘약을 모두 받았으니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만 빼고 묘약을 활성화하십시오. 응? 5번? 곤경에 처했을 때나 상황을 타개하는 데 유용한 묘약입니다. 요. 무기 업그레이드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태거 펀치 재단이 빛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보셨습니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앞으로 더 거대하고 사악한 적을 상대할 때 필요할 겁니다. 무기를 재무장하여 추가 보너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화물 반대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주십시오. 저 혼돈의 구체로 빨리 가보십시오. 축하합니다. 좀비 모드 튜토리얼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사용해 보십시오. 수료증 장간지 야우. 수료증 받았습니다. 위 수강생은 본 광자의 목표와 좀비 학살 임무를 완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졸업. 다음에 좀비 모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마무리할게요. 이제 졸립다. 너무 5시 12분이네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BS 교육방송이었습니다. 너무나 유익했죠. 네. 그럼 이제 잠을 자도록 합시다.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료하셨습니다.